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가 45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뒀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앤트맨과 와스프는 지난 16일 9만 9,181명이 선택을 받았다. 누적 관객 수는 448만 3,548명. 이로 인해 마블 영화는 국내 누적 관객 1억 명 돌파를 앞뒀다. 앤트맨과 와스프는 마블 스튜디오의 20번째 작품. 마블 스튜디오는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까지 총 19편 시리즈를 통해 한국에서 9,535만 명을 동원했다. 앤트맨과 와스프의 현재 누적 관객을 더하면 1억 명 돌파가 지는 약 17만여 명 남았다. 스카이스크래퍼는 하 노동한 56,288명이 관객들을 끌어모아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672,209명이 관람했다. 마녀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7일 개봉해 장기 흥행 중인 마녀는 54,578명을 불러모았다. 누적 관객 수는 253만 1,454명. 학원 공포 물 속닥속닥 은 같은 날 1만 2,112명을 더해 누적 관객 수 17만 6,262명을 달성했다. 이준익 감독의 변산 은일의 관객 수 1만 1,089명, 누적 관객 수 44만 9,569명을 기록했다. YTN 스타 반 서현 기자 UIOPKLE@YTNPLUS.CO.KR 사진 제공 는 월트 디즈니 컨퍼런스.